주시고 잠시 입증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사 아미타 부처님과 광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 그리고 지장 보살님까지 이렇게 네 분의 불보살님을 새롭게 금 옷을 입혀 드린 평양 법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한 송이 꽃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한 송이 꽃 속에 우리가 그 한 잎의 꽃잎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 이 동네, 저 동네 모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화음만다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전부 부처님의 대원력 속에 한 송이 꽃 속에 한 잎의 꽃잎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해져서 이 우주를 장엄하는 한 송이의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한 사람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물리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다같이 존중하고 다같이 궁극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떠나서 어쩌면 부처님같이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연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계급을 입혀드리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앞부분에 점안식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책임으로 해서 사실은 점안법회가 다 되는 것이고 또 점안의 그 공덕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옛 도인 스님들이 점안의식을 만들 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거나 또 급여열의 보살행당 혹은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오늘처럼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뭐 나한상, 온갖 신장상 여러가지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단나무 향나무를 가지고 전단 향나무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전단 향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철조로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목조로 모신다든지 기타 심지어 흙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돌로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만은 인도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불상을 조각할 때는 전단향나무, 향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단향나무를 최고로 쳐요. 그리고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도 조각을 하고 부처님 모습도 조각하고 보살 모습도 조각하고 김씨 모습도 조각하고 이씨 모습도 조각하고 사람 모습도 조각하고 저기 동물 뭐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온갖 모습을 조각한다. 그런데 만면천도 수박이라 만가지 얼굴 천가지 얼굴들이 조각해 놓을 것 같으면 다 달라요. 여기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모였습니다. 스님들은 스님 모습을 하고 있고 보살님들은 보살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스님이라 하더라도 다 각자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각자의 그 어떤 그 마음 씀씀이 따라서 얼굴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우리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각자 마음 먹은 대로 수행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모습대로 전부 얼굴이 다 각각 다릅니다. 쌍둥이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와 같이 만 가지 얼굴 천 가지 얼굴이 전부 각각 달라.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각각 다르고 천불 만불이 다 다르고 천보살 만보살이 다 달라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만면천도 수각이지만 양문훈기 일반행이라 만약에 그 전단나무를 가지고 조각한 부처님 모습, 보살의 모습, 나한의 모습, 신장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 다 각각 다르게 했지만은 그 나무 향기를 맡아볼 것 같으면 똑같이 전단향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전단향기가 난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저 생선 모습으로 조각을 해도 그게 생선 냄새가 안 납니다. 전단향기가 나요. 소나 돼지의 모습을 조각을 해도 소냄새, 돼지냄새 안 나고 전단향기가 나요. 부처님 모습을 조각을 해도 역시 전단향기가 나. 관세음보살을 조각을 해도 대세지보살을 조각해도 역시 전단향기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향기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개금을 하고 점원을 해서 우리 그 개금해서 점원한 그 의미와 그 공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점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또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마침 우리가 살풀이도 하고 시식도 하고 또 가서 정성을 들여서 참배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처님의 법문이 가장 중요한 근본 뜻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사람이 다 다릅니다. 스님이 다르고 일반인이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늙은이 다르고 젊은이 다르지만은 여기서 한결같이 전단향기가 난다 전단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알고 보면 불성을 가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 근본에 있어서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도 만들고 저런 모습으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스님도 되고 때로는 일반인도 되고 그러나 평등하게 내면에 있어서는 우리 본성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그런 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불하는 것 결국 가서는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또는 부처님께 개금을 하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이것으로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을 때 참으로 여러분들이 개건불사에 동참하고 또 우리 사찰에서 스님들이 도반 스님들이 많이 와서 어제부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개건불사 회향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또 사전에 또 목탁도 맞춰보고 연불도 해보고 한 그런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바로 이치를 아는데 기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하나같이 불성인간이라고 하는 것, 부처의 성품, 부처님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부처님의 그런 그 위대한 능력과 무량광 무량수라고 했듯이 한량없는 생명의 빛과 한량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불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철저히 믿고 또 궁극에 가서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성인간 부처로서의 어떤 그 미대성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취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성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아주 위대한 존재, 나아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탁 믿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어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가를 이렇게 모셔놓고 빌고 전도하고 깨우쳐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이 궁극적으로 다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불성을 가진 존재, 부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전도하고 함으로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지 그 믿음과 그 이해가 없으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연불 본문에 있었듯이 정단향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조각하든지 간에 다 정단향나무다. 뭐 생선을 조각하고 뭐 불상을 조각하고 보살상을 조각하고 한다고 해서 전단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동물 모습을 조각을 해도 전단향기의 향기가 나듯이 이치가 그와 같다. 스님이 되었으나 남자가 되었으나 여자가 되었으나 유식한 사람이 됐거나 무식한 사람이 됐거나 한결같이 우리는 불성을 가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당당하게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그 이치로서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부처님께 금 옷을 보십시오. 황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원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불상 조각과 개금을 부처님 옷 입혀드리는 저것 모든 기술이 아니에요. 저것도 대대로 아주 그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그런 스님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모두 황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부처님께 황금 옷을 여러분들은 입혀드렸습니다. 설사 뭐 동참을 못하고 오늘 어쩌다 인연이 돼서 왔다 하더라도 역시 오늘 동참한 것입니다. 단도 10원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오늘 해안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다 동참한 거예요. 혹 뭐 우편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남의 편에 동참할 수도 있고 바빠서 주신데 잠깐 인사만 하고 가면서 그렇게 가볍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을 했다 손치더라도 야, 이 인연 기가 막히잖아요. 부처님께 나 처음에 이제 부처 불상을 이렇게 벗겼을 때 너걸 잃고 정말 한참 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황금 옷을 저렇게 잘 입혀드렸고 그 얼굴이 그 저기 참 사람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어떤 스님은요 그 불상을 조각하고 저렇게 개금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었대요. 네, 그런 스님 만났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고 결국은 그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부처님은 딴 데 봉성진흥해버리고 새로 부처님을 모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었어요. 저도 옛날에 부처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계약을 한번 했다가 그 사람 계약한 것을 그 사람 그 실적을 가서 봤어요. 덥석 계약부터 했어 나는. 계약부터 해놓고 그 스님이 그 사람이 어떤 그 불상을 했는가 해가지고 불상한 데를 전부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절을 찾아가지고 봤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금 날려버리고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또 이제 최고 잘하는 분에게다 이제 부탁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불상 모시기가요 스님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모셔놓으면 자나깨나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쳐다보고 신심내고 환희심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와서 얼굴을 보고는 너를 잃고는 한참 쳐다봤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다가 불상 보다가 또 이쪽 대세지보살 보다가 또 부처님 보다가 또 지장보살에게 가서 또 지장보살님 또 보고 어디 하나를 봐도 너무 환희스럽고 참 내가 오늘 동참하기를 잘했다. 나도 이런 불사에 내가 오늘 동참했구나 하는 그런 그 환희심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뭐 개그불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주제심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 처리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몰래 와서 와서 절 한번 하고 가고 또 멀리 바쁘면 저 집에서 그 차 타고 멀리 가기 전에 이쪽을 향해서 절 한번 차고 하고 여기가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곳 수도사가 있는 곳 알기도 아주 쉬워. 저기서 버스 타기 전에 이쪽을 향해서 절 반배 착 한번 하고 버스 타고 착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부처님에게 우리가 동참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황금 옷을 입혀드린 이 부처님인데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세생생 꼭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세생생 이제 피부 걱정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을 저렇게 피부를 근사하게 황금빛으로 빛나게 했으니까 새세생생 이제 피부 걱정 안 해도 되고 옷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부처님도 황금 옷을 입혀드렸는데 아, 그럴 줄 알았어요. 혼자 할 걸 그랬지. 네? 욕심내서 혼자 할 걸 그랬지. 네. 다음 기회 하세요. 지금은 기회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인데요. 우리가 저렇게 황금 옷을,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들게 환희시켰게. 내가 주심인데 물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냐, 그래. 주심은 미리 살짝 봤거든요. 마음에 들지. 아, 마음에 들어요. 그 나는 못 봤어요. 그 한참 있다가 예식을 끝내고 얼굴을 탁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법당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 이런 그 부처님인데 우리가 황금 옷을 입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덕으로 뭐 얼마나 동참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돈 안 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같이 환심을 느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마음이 이미 동참입니다. 아 나도 거기에 기쁘다 좋다. 그 수도사에 오늘 부처님 참 황금 옷 입혀드렸다는데 너무 좋다. 나중에 이거 저 옷 색사 잘라가가지고 그거
조금 뭐 한 5cm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것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온 우주 삼라만상은 뭐라고? 항상 꽃이다. 우리 모두는 그 꽃 속에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이 세상을 항상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못 오고 했다 하더라도 이 오색사 한 가닥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동참한 것이 됩니다. 그분도 역시 세세생생 옷 걱정 안 해도 돼. 피부 걱정 안 해도 돼. 보십시오. 부처님들 저렇게 아름답게 해드렸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 지장보살에게 가서 또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 지장기도를 할 때 또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가보세요. 얼마나 환희롭게 했는가. 아주 이런 참 불사 중에도 아주 빼어난 불사, 정말 해놓고 마음이 흐뭇한 불사, 정말 돌아갔어도 늘 수도사가 수도사 부처님이 머리에 삼삼한 이런 불사, 이런 불사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셔서 우리 부처님의 가족으로서 더욱 우위가 돈독해졌습니다. 부처님과 아주 돈독해졌어요. 여러분들 스님인데 옷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혹시? 잘 없는 모양이네. 철철 바뀌거든. 여기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이 스님은 또 발이 넓어가지고 도반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한번 동참해가지고 옷을 한 100벌쯤 근상 옷을 해가지고 도반들 그냥 시큰 입도록 한번 나눠드리는 그런 일도 하십시오. 참 그게 훌륭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과 우위가 돈독해지고 스님께 옷을 해드림으로 해서 스님과 우위가 돈독해지고 부처님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인연을 지었고 그렇게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그 조난을 우리로 보라 그랬어요. 조난 부처님을 촥 이렇게 봐서 부처님 얼굴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사람들 얼굴 잘 외우죠.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얼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도사 부처님 얼굴을 외워. 오늘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기억을 하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가장 요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대개 기도하면서 그냥 이분 그냥 관세음보살 무슨 지장보살 부르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머리에는 뭐 온갖 혼란한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도가 안 돼요. 머릿속에 수도사 부처님 얼굴을 기억을 해. 그리고 얼굴이 눈에 삼삼해. 그러면 설사 부처님 이름을 안 불러도 벌써 머릿속에는 부처님이 와 있어. 그게 아주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 뭐 다른 세속적인 그 관계와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뭐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늘 외우세요. 부처님 얼굴을 외우세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세요. 아, 우리 부처님 옷은 어떻게 입고 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얼굴을 외우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이 기도가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내가 어느 절에 가서도 그 당신이 다니는 절 부처님 얼굴 기억합니까? 내가 그러면 기억 못한대요. 그냥 엎어지라고 절만 했지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어. 얼굴을 기억해야 돼. 주리심 얼굴은 기억 잘하죠. 부처님 얼굴을 더 먼저 기억해야 돼. 부처님이 더 위도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요령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째 요령. 그 법당 내가 기도하는 그 부처님의 얼굴을 넣어라. 얼굴을 넣어라. 그럼 뭐 어디 가서 못 그리고 설명 못 해도 상관없으면 내 혼자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꼭 그렇게 기억해서
부처님 생각하고 기도를 하실 때는 그저 집에 있어도 그 얼굴, 수도사 부처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만 법당이 되는 거야. 내 몸이 법당이 되고 그대로 부처님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관세음보살을 외우든지 뭐 부처님을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하면은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아주 기가 막힌 요령입니다. 저도 오늘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제 동창원 불사에 너무 기쁘게 참석했고 또 아주 그 축하 춤을 추는데 너무 아주 그 고맙게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와보니까 스님들이 도반 스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엄하게 모든 준비를 함께 이렇게 해줘서 또 이제 저러서 이제 하는 행사는 또 스님들이 장엄이 돼야 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참 반듯한 스님, 반듯한 절에 여러분들 인연을 맺어서 또 이렇게 좋은 불사에 동참을 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모두 오늘 이 인연 이 공덕으로 저 영단에 모신 영단인들도 다 금하고 왕생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